네, 인간에게도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SG만 보면 HDG 생각이 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 생각이 나?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맨날 그거를 이제 듣고 보다 보니까 네. 파블로프 SG 같은 네. 느낌이 살짝 있죠. 네, HDC의 거의 뭔가 약간 그 리프와 함께 떠오르는 네, 디자인이다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또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SG인 네. SG 스탠다드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P90을 했잖아요. P90 사운드가 정말 안정감이 넘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과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가격이 55만 2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슈퍼. 비해서 네, 올라가 봐야 뭐 한 6만 4천원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직도 슈퍼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헤리티지 체리, 이게 바로 체리 색상이고요. 지난 네. 시간에는 이제 스파클링 버건디였죠. 버건디어 블루. 오늘은 버건디에도. 체리 말고 에본이랑 알파인 화이트도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선택의 폭은 좀 넓은 편입니다. 어, 화이트 이쁘겠다 이거. 네, 알파인 화이트가 엄청 예뻐요. 네. 자, 요게 지금 SG 스탠다드가 세 가지 색상 중에 저는 알파인 화이트가 좀 예쁜 것 같긴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체리죠? 헤리티지 체리가 네. 가장 여러분들이 SG는 이거다 라고 생각할 만한 HDC 색깔 그쵸 HDC 색깔이 HDC 체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SG 스탠다드 오늘은 험버커예요. 네. 요거 스펙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이거 SG 오리지널 SG 컬렉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네, 요거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에피폰의 SG 스탠다드 가격 55만 2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팩 2.5cm 동일하고요. 무게는 3.15kg로 약간 무거워졌네요. 두께는 35+2mm, 12프렛 뒤뚤레 78mm로 역시 세부 수치들은 거의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드 4개, 에피폰 디럭스티너 18:1 기업이 그린키예요, 그린키. 네, 지난 시간에는 자일리토리였죠? 네, 이번 시간에 그린키. 그라프텍이 43mm 노트고요. 인디언 로럴.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12인치 305mm 반지름, 아하.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알리코 클래식 프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에피폰 터블 스위치, 락턴, ABR,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요 부속에 그래도 많이 들어가갖고 한 400g 무겁나 봐요. 아, 그러게요. 네, 뭐 조금 그 스탑바 텔피스 뭐 요쪽이 있고. 하나가 더 많아요. 랩브라운드가 네. 아니니까. 험버커도 두 개나 달려있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우리가 주춤해갖고 P90이래 9.5 드렸는데 확실히 P90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죠. 무게감이. 네. 나무 소리가 많이 나네요. 전에는 픽업 소리만 났는데 좀 목재를 좀 하이프렛을 좀 좋네. 그래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SG 사운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샬이고요. 그래도 밑단이 깔끔해요. 네. 거기 좋은데?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너무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좀 깔끔해졌어요. 예, 확실히 많이 깔끔해졌는데 이게 정말 마사리고요.
기분 네. 좋아. 어 이거 정말 정리된 소리, 깔끔한 소리. 원래 그 험버커 우리가 알고 있던 소리에 좀 가깝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밑단이 살짝 내려간 내려갔어.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주 정리를 엄청 잘했는데 이거. 진짜 슈퍼 가성비다 진짜. 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군더더기를 말끔하게 제거한 SG 스탠다드 사운드. 딱 저는 뭐 원래 SG가 그 멋있는 그런 개인톤 자체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만 그 늘 뭔가 그 클린톤이나 개인톤의 그 밑단의 그런 무거움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좀, 네. 이제 SG를 잘 쓸 수 있는 있냐, 가장 없냐.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맛있는 생선인데 가시 많아서 먹기 힘든 생선을 가시를 잘 발라준 달랐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SG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 전 그 피구공 달린 우리 스페셜에 이어서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깁슨이 에피폰한테 비교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약간 좀 과한 한 줄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에피폰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네. 정도로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SG를 벗어나면서 SG의 매력을 잘 살렸다. SG의 그 특성 중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특성에서 벗어나면서 잘 살렸다 해서 탈 SG 이렇게 드릴 건데 SG. 이 SG가 생선 가시. 아 생선 가시. 네. 탈 생선 가시를 생선 가시. 가시. 네. 네 SG입니다. 어 진짜 그 맛없는 부분을 싹 도려냈어요. 네. 이거 이거 좋다 좋다. 아 이거 기분도 좋고. 아까 9.5 되게 잘했어. 아, 그렇군요. 네. 저랑은 약간 의견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몇? 네, 19. 네. 네, 이렇게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어는 나이도 평균 9.5니까 네. 선생님이 만점을 주셨어요. 네. 저는 뭐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개량을 한다라는 거는 좋기는 좋지만 늘 기본이 됐었던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늘 더 발전된 걸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그렇죠. 아, 좀 왜냐하면은 편의성이라는 게 늘 항상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뭐 요거는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생선까지 바르는 재미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걸쭉한... 생선뼈 쪽쪽 빨아먹는 게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까시 발라갖고 좀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까시 바른 생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10점짜리 기어가 될 수도 있고 뭐 9점짜리 기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네. 뭐 8점대로 볼 수는 없다 이 기어를 네, 네.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인 것 같고 네. 저는 사운드가 특히 개인 사운드가 너무 안 퍼지고 그게 모여있어서 좀 10점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랜만에 만점을 네. 주신 기어가 SG 스탠다드에서 나왔네요. 그러네요.
지금 뭐 에피폰 시작하고 나서 레스폴에서는 한 번도 안 일어났었는데 네. SG에서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여기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랑 가성비.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7만원으로 한 12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슈퍼 가성비라고 얘기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네.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또 이게 비브롤라가 굉장히 좀 뭐랄까 참 마이스트로하고 예. 비브롤라네요. 네, 비브롤라하고 네. 그렇죠. 다루기가 쉬운 기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우리가 안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멋있긴 멋있죠. 아 이거 뭐 이게 또 완성 그 패션의 완성은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비브롤라 네.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참고 있다가 네, 곡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확 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네 공연 끝날 때 쓰시죠. 네, 앵콜 곡에서 쓰시죠. 마지막까지 기다리세요.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SG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일어나야 되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